지금부터 Git4 리셋과 리버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3 브랜치와 충돌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브랜치, 또 병합, 또 충돌, 3-way merge 이런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변화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Git은 역사적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지우고 싶거나 되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전의 역사라면 마음대로 지우고 다시 쓰면 됩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리셋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역사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역사인 회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범죄가 돼요. 잘못된 버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버전을 취소한 버전을 새롭게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지운 효과를 내면서도 기록을 훼손하지 않는 기가 막힌 기능이 되돌린다는 의미의 리버트입니다. 리셋과 리버트 모두가 이미 기록된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또 이 도구들은 지운다, 되돌린다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맥가이버 칼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 용도를 여러분이 모두 기억하려고 할 바에는 이 도구들이 동작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인생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슷한 듯 다른 듯한 이 두 개의 지우개인 리셋과 리버트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